뭐야, 왜 혼자 와? 세율이는? 뭐? 세율이 같이 온다며. 아, 세율이 걔 얘기도 꺼내지도 마. 아, 아까 나 걔랑 헤어질 거야. 끝, 끝, 끝. 아, 씨. 또 싸웠어?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? 어? 못생겼대? 뭐? 걔가 너 얼굴 보고 만나냐? 하루 이틀이야 그런 얘기 듣는 거? 은행가도 듣고, 어? 은행가 버스 타도 아유 씨 못생기셨네 이러고. 그럼 뭐 내가 그 버스 타면 띠딕 못생겼습니다 뭐 이래? 아니지, 띠딕 하고 이제 가면은 이제 기사님이 지금 혼잣말 아유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이러시잖아. 뭐라는 거야 진짜 씨, 열받아 죽겠네. 아 왜? 뭔데 왜 싸웠어? 아이 화해해.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이가 없어. 왜? 여자들 왜 그러는 거야? 뭐야? 어? 서율이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그럼 서율아 너 뭐 먹고 싶어? 그러니까 서율이가 나보고 어?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어. 그래가지고 내가 어 그럼 뭐 우리 돈까스 먹을까? 그랬더니 돈까스 어제 저녁에 먹었대. 어.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뭐 초밥 먹을까? 그러니까 점심에 먹었대 초밥을. 그럼 어 삼겹살 먹을까? 그러니까 내일 회식 때 삼겹살을 먹을 예정이래. 그럼 세율이가 어, 먹고 싶은 거 먹자 뭐 먹을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아무거나 뭔데 아무거나 아씨 아무거나라는 뭐 그 음식이 있어? 그래서 서율이가 아무나랑 만나는 거야. 왜?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. 아 여자들 왜? 아 여자들 왜 그러는? 왜 그러는? 왜 그 저분한테? 아니 그리고 여자들 국물이 아무거나 몰라? 어? 아무거나가 무슨 뜻이야? 나는 먹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어. 근데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진 않아.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를 맞춰줬으면 좋겠어. 그런 얘기 아니야. 아니 지금 뭐 서율이 편 들은 거야? 나랑 안 시간이 얼만데 지금 서율이 편을 들고 있어. 뭘, 나 섭섭하다. 이게 뭘 편을 드냐. 아 편 드는 거 맞잖아. 아니 막말로 내 여자친구 서율이 진짜 성격 지랄 맞잖아. 어? 맞잖아. 형 대학교 후배자 맞잖아. 지랄 맞잖아. 아 오오오오오 지랄 맞지. 오오 아 그냥 난 X야 그냥 뭐래는 거야. 뭐야 여자친구한테 X니 뭐야. 흔들어 달래. 아 화해. 아 연락해 빨리. 아이씨 어차피 다시 만날 거를 출연해 자꾸. 안 만나. 나 진짜 안 만난다. 내 전재산 건다. 전재산 그거 뭐 없잖아. 10만 원도 없으면 되지. 오케이 그럼 나 불알 뒤쪽 하고 내 소중히 건다. 그건 더 없잖아. 뭐? 더 없잖아.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잖아. 아씨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뭔데 또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는 거야? 뭘 확인해야 돼. 어? 육안으로 되나 본다. 아이 조용히. 있어. 또 앉아서 싸게? 그걸 앉아서 싸겠지. 아이씨. 어? 세율이 왔어? 아 오빠. 걔 각질은? 어? 어? 각질? 아 뒤꿈치를 각질 닮으네. 아. 야. 넌 아무리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발 뒤꿈치 각질 닮았다고 무슨 말이야? 발 뒤꿈치 각질은 어떻게 생긴 거야? 뭐 어떻게 생겨? 딱 그렇게 생겼지. 와우. 아니 근데 알잖아 내가 준빈 오빠 얼굴 보고 사귄 거 아니면 거. 그렇지 얼굴 보고 만났으면 날 만났겠지. What? 농담 새끼야 농담. 그렇게 정직 빨고 이 새끼가 진짜. 농담 세게 들어오네. 왜 싸웠는데 어? 아, 아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 화 좀 저기 삭혀. 뭐 시원한 거 하나 뭐 먹을래? 아무거나 그냥. 아 씨발 이런 거구나. 뭐가? 아니야 그 아무 거. 어? 야! 아 뭐해 지금 사람 불편하게 빨리 얘기 좀 하고 빨리 화해해. 아 왜 빨리 아 빨리 내 먼저 화해. 아니 그냥 뭐 먹고 싶어 물어봤을 때 그냥 나 이거 먹고 싶어 이러면 되잖아. 어?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어? 그건 맞지. 왜? 뭐해? 뭐를? 전달해줘. 뭐를? 내가 한 말. 이걸 뭘 전달을 해. 아, 나 얘랑 말 섞기가 싫어가지고. 들었어 벌써. 아 전달해줘. 저분도 들렸어. 뭐가? 여기 더 먼데 저분도 들렸. 아 전달해줘 그냥 저. 그냥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되지 왜 아무거나 뭐 하냐는데. 그러니까 딱 보면 몰라?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났어? 내가 뭐가 먹고 싶은지 딱 보면 모르냐고. 그렇지 니가 4년 정도 만났을 걸 알긴 알아야지. 뭐해? 전달 들렸다고. 저분도 들었다고.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었다고. 저기 앉아 계신 사장님도 딱 보면 몰리라는데. 아이 그 형한테 한 소리야. 형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와 너무 X밖에 안 나오고.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럼. 어? 도대체 왜 그러니? 뭐가? 아니 화내는데도 어? 왜 이렇게 예쁘냐고. 뭐라고? 너무 섹시하잖아 화내는데. 아 왜 이렇게 예쁜 거야? 화
화내는데 너 왜 이렇게 이쁘냐? 왜 이렇게 섹시하냐? 씨발. 아니구나. 왜 이렇게 섹시하냐? 아니,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예쁘고 섹시한데? 전달. 그래서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섹시하냐? 아, 진짜. 그렇게 딱 한 가지만 딱 꼬집어서 얘기해. 어?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예쁘고 다 섹시하고 이제 저기 여기 점까지 섹시하고. 들었지? 못 들었어. 전달해줘 빨리. 대신 좀 전달해. 뭐야 뭐야. 아 진짜 이씨. 왜 나를 이렇게 어? 무릎 꿇게 만드냐고. 아 또 왜? 어 공주님. 무릎을 꿇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 기분 좋게 만. 아 왕자님은 이렇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. 빨리 가서 어? 앉아. 저기. 아니 난 너한테는 무릎 꿇을 수 있어. 어? 아 이렇게도 꿀 수 있어. 안 돼. 그래도 오빠는 안 돼. 어? 이렇게 잘생긴 사람은 꿀으면 안 돼. 수은 오빠는 꿀어도 되는 거야. 꿀어. 잘생긴 사람은 꿀는 거야.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무는 거. 나 얼마나 새끼들아 내가 진짜. 아 그래. 그 빨리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그렇게 사는 것보다. 어? 나도 앞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얘기할게. 내 원래 이지랄이야. 당신들이. 그래? 그래서 말인데 나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은지 알아? 아 몰라 이런 거 바로 하시면서 이런 거 바로 알면서 왜 그래? 원래 이래. 아이씨. 뭐 먹고 싶냐 했더니 지 먹고 싶다고 지랄들을 하고 있잖아. 원래 이래. 근데 자기야. 응. 자기 근데 뭐 승훈이 형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? 아니다 없는데. 아 자기 X이라는데. 왜 언제? 성격이 지랄 맞다. 개 차반인데. 언제? 내가? 아까 뒤를 저분도 들으셨어. 저 여성분도. 그랬어요? 아니야. 내가 어. 그거는 막. 와 오빠 그랬어? 아니 그냥 야 진짜 실망이다. 어떻게 사람이 와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 없다고 뒤에서 그렇게 막 뒷담가고 욕하고 그러냐 진짜. 네? 아니 그냥 얘 병신같다고 좀 전해주실래요? 오빠 앞에서 하는 있으니까. 것보다 뒤에서 말하는 게 더 나쁜 거야. 저는 그러면 안 했다고 좀 전해주실래요? 진짜 오빠 내가 말 섞기 싫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좀 전달해줘. 어 생긴 거는 어 산책한 강아지가 어, 바닥에 똥을 쌌는데 어, 차가 밟고 지나간 것처럼 생겼다고? 타이어 자국 나게 생겼다고? 똥 그 둘리? 그리고 생긴 거는 저 한겨울에 건조해가지고 옆에 이게 하얗게 버즈음 난 것처럼 생겼다고?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? 가자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자. 나 지금 너무 힘들어. 뭐야 저 정신병신들 저거.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. 강아지가 산책한 거 밝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. 아 나 진짜 태어나서 이런 얘기. 태어나서 참 별의별 입에 버즈 피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. 참 아 진짜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이거 뭐 서러워가지고 참 진짜. 남자친구 없으세요? 그 혹시 좀 전달 좀 해주실래요? 저 어떠냐고 언니한테 한번 전달 좀. 내라고요? 아 바로 내라? 아 저 진짜 근데 산책 그 타이어가 밟고 지나면 그렇게 생겼나? 에? 맞다고요? 싸움 잘하세요? 아 되게 인상 좋게 봤는데